저는 이러신 분도 봤어요. 정말 재물복도 없고 본인의 사주복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왜 아주 잘 나가고 잘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네, 인복에 관한 주제거든요. 인복 중요하죠. 네. 사람은 인복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저도 부럽더라고요. 인복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정말 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인복이 많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복 있는 사람과 네.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복이 많더라고요. 사주 속에. 네. 그래서 인복으로도 많이 채워지기는 하지만 인복이 많은 사람들도 재물복도 많아요.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를 막 갑자기 투자를 하고 싶다. 금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방 융통도 잘 되고 누가 또 도와줘요. 근데 인복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뭐해도 나는 도와줬는데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진짜 친구가 힘들다 보니 도와줬는데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나 힘들 때 안 도와줘. 근데 인복이 있는 사람은 나는 밥을 안 사줘도 누가 밥도 잘 사줘. 이 사주 쪽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기인의 도움이 많은 사주. 네. 기인의 도움이 많은 사주는 내가 어디를 가도 식복, 재물복이 있다 이러죠. 근데 정말 인복이 없고 재물복이 없는 사주는 어디를 가도 식복, 재물복이 없어요. 이게 좀 공통점이네요.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내가 어딜 가도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하고 내가 열심히 개미처럼 살아야 되고 인복이 없으면은 거의 또 부모복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수성 가야 되는 사주.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상복이 있어야 되고 부모복이 있어야 된다. 부모복은 있는데 또 내가 내복이 없다 보니까 부모가 도와줘도 다 깨먹은 사주. 그래서 이 복이 없는 게 사주팔자에 다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없는 복을 만들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러신 분도 봤어요. 정말 재물복도 없고 본인의 사주복도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왜 아주 잘 나가고 잘 돼 있을까요? 처복이요. 처복? 남자라면 처복, 여자라면 남편복. 신의 가물인데 신의 가물이 소멸되고 사는 분도 봤어요. 저는 왜 소멸이 많이 됐냐, 남편이 강한 사주예요. 신의 가물을 눌려주고 사는 사주예요.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개인 사주는 정말 신의 가물이고 복이 없어요. 대주를 한번 해보라 했어요. 대주에서 강한 신을 눌러버리고 재물을 주니까 편하게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자기 사주 팔자는 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궁합 같은 걸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죠. 아... 저도 그래서 의아했어요. 이 사주는 신가물이고 신도 강하게 들은 사주예요. 네. 그걸 다 잠재우신 게 신랑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다 맞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편하게 살더라고요. 제가 없는 부분을 이제 뭐 배우자가 채워주고 밸런스가 맞는 거네요. 네. 평생 살면서 이 남자한테 잘하고 살아라 그러죠. 남자도 복이 없는데 남자가 승승장구하는 사람. 그 처복이에요. 처갓집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처가 아주 성공을 시키는 사주예요. 남자를 남자. 성공시킬 수 있는 사주. 그래서 여자가 리드를 하고 여자가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내조를 잘하는 사람. 제가 인복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인복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명이 바뀌죠. 아, 그래서 궁합이 최고 중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23년도에는 젊은 청춘 남녀 청춘들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우울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잘 만들어 나가시고 잘 판단하시면 좋은 기회가 많이 따를 거예요. 감사합니다.